편하게 하시는 거예요. 네네. 싶은데요. 일단 뭐 앨범을 보니까 이제 작사 작곡을 지윤우 씨가 맡고 편곡을 또 모든 멤버들이 함께 하는 네. 그런 구조네요. 네,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는 각 한 곡씩 담았어요 멤버들. 아 그렇군요. 아. 근데 만약에 이제 요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할 때 사실 이제 음악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아, 편곡을 갈 때 아 요런 거는 요렇게 가자. 네.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협의를 좀 하신다고요? 우선은 아무래도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서로 예전 같으면은 좀 뭐 나가고 막 이랬을 텐데 박차고 나가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좀 다들 얘기는 다 듣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듣고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이 생긴 것 같아요. 아 예전에 이제 본인 고집이 셌다면 그렇죠. 지금은 조금 이제 대화가 됐는데 네, 아니 그러면 현종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베이시스트이니까 라인을 내가 요걸 하고 싶은데 멤버들 못하게 해요. 그럴 때 어떻게 좀 관철을 좀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의 스케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반대를 하는가 다른 멤버들이 그럼 어떻게 관철을 좀 시키시죠? 시킨다면 하면 돼요. 아 시켜요? 짜증내면서요. 아 짜증내면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 온 건데 결국은 좀 받아들여주시는 근데 현중이 형은 두 가지 다 해서 보내줘요. 그래서 듣고 결정해보라고.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원하는 건 이런 라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해. 네네.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라인으로 결정이 될 때도 네.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반전 맞는데 다른 거 본인 의견은 약간 표정이 안 되네. 그러면서 받아들인다. 네. 아, 이게 더 좋긴 좋구나. 라고 이제 받아줘서 그게 이제 진짜 팀인 것 같아요. 그게 또 밴드고.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봐야 되는데요. 자 사거리 구오빠의 누가 나죠? 이 곡이 타이틀곡. 네. 네. 누가 나죠? 이 곡은 어떤 내용? 아 그냥 가사 그대로 누가 나죠? 들어가던 노래. 아. 기분 나쁠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애매한데